착하다. 긴장하고 있으십시오, 일론 머스크. 그 링 위에서 딱 기다리세요. 컴다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시킨다고 안 하는 거 아시죠? 대출을 안고 들어가신 거예요? 돈을 대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위스키를 갖다 놓고 싶은... 안녕하세요. 무브스 뉴스의 대표 꼰대 MC 케이디입니다. 오늘 드디어 고정으로 저와 함께할 새로운 MC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직접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무브스 뉴스 새로운 고정 MC로 활약하게 될 노승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등장만으로 아주 그냥 스튜디오가 환해지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고정으로 저와 함께할 분을 찾기 위해서 오디션 본 인원만 3,000명 정도 되거든요. 3,000명이요? 네, 3,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회사가 만 명인데요. 아, 그렇죠. 이제 외부 인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닉네임 생각해온 거 있으세요? 저는 모비스의 젊음을 담당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네. 영. 제 이름은 승영이니까 MC 영. 영아 MC 이렇게 불러주죠.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무브스 뉴스 다 좋은데 약간 칙칙하다. 칙칙하다? 에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는 부정할 수 없다. 저만의 통통 튀는 그런 텐션으로 한번 영하고 보다 핫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MC 영과 함께하는 무브스 뉴스 첫 번째 코너 뭔지 아시죠? 헤드라인 뉴스. 맞습니다. 저 이번 달에 어떤 멋진 소식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일본 모빌리티 쇼에 참가했다는 소식이 있었네요. 자, 이곳에서 현대모비스가 전동화, 램프, IBI 등 핵심 기술들을 다양하게 선보였는데 프라이빗 부스를 운영하면서 일본 주요 완성차 이제 고객사들과 다양한 사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왔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제6회 중국 국제수입 박람회에 참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뉴 모빌리티, 새로운 모비스라는 슬로건으로 엠비전 티오와 엠브레인을 선보였는데 시승도 할 수 있게 운영되어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마북 연구소에서 우리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마북 진짜 가수다, 줄여서 마진가 이벤트가 또 개최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1차는 오디션 형식으로 그리고 2차는 경연대회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실력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 최종 5인을 선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언젠가 한번 초청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함께 만드는 가을 마실이라는 컨셉으로 마북 연구원들의 사기 증진 그리고 활력 도모를 위해 마실 행사가 개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마실 행사는 마북 연구소만의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아까 얘기해 주신 마진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마실 행사 일환으로 기획된 행사라고 그렇구나. 하네요. 그렇구나. 네. 연계된 행사였군요. 네. 이외에도 즐길거리로 패션 이벤트가 또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 모델 송혜나 아시죠? 알죠. 네. 그분이 MC로 출근룩 콘테스트 본선 심사를 봐주셨다고 합니다. 현대모비스가 새로운 TBCF를 공개했다는 소식. 우리 현대모비스의 새로운 정체성을 알리고 또 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전동화라는 이 키워드로 이 광고 영상이 제작이 되었는데 그 현대모비스의 새로운 TBCF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저희 모비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왕의 전동화 연구소가 개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전동화 기술 연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첨단 시설 설비가 갖춰져 있고 또 선행부터 양산까지 원스톱 연구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현대 모비스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전동화 관련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겠죠? 연구원분들 화이팅하세요. 오, 화이팅입니다, 연구원분들. 그 매달 그렇지만 정말 이번 달에도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았어요. 진짜 다양한 소식들이 많았네요. 직원으로서 약간 보면은 뭔가 좀 뿌듯해요. 뭐라 그러지? 뽕, 못뽕. 그래요, 못뽕. 못뽕이 차오른다. 못뽕이 차오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못뽕을 채우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그 의왕연구소 개소가 좀 네.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궁금증을 풀어줄 우리 네. 또 무브스 뉴스의 또 취재 기자가 있습니다. 잘생겼나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AI 모비 나와줘 하면은 네. 바로 빡 잘생긴 얼굴 보여줄 거예요. AI 모비 나와줘! 나와줘! 모비 어딨니? 어딨니? 잘생기지 않았나요? 제 스타일은... 소개팅 한번 해주려고 그랬더니 모비야, 현대모비스가 연구하고 있는 전동화가 뭐야? 전동화는 기존의 내연기관 등을 모터로 전환하여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전액 또는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동차의 동력을 탄소 엔진에서 전기 배터리로 전환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전동화에 주력해 의왕의 전동화 연구소도 개소했는데 이곳에서 구동 시스템, 전력 변화 시스템, 배터리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되게 똑똑하네요. 그죠? 최신 정보인데. 제가 열심히 키우고 있는 친구예요. 키우고 계세요? 얼굴도 좀 키워야 되겠다. 우리 MC 형 마음에 들려면은. 또 있고 입도 있고 좀. 분발해. 분발해. 성형 좀 하고 만나자고.
자, 오늘의 무브스 인터뷰는요, 찌릿찌릿, 짜릿짜릿한 분들을 모셨어요. 네. 네.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동화 랩장 이용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동화 선행 개발 섹터에서 배터리 시스템 선행 개발과 전동화 랩 조직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오지훈 연구원입니다. 와, 혹시 알고 계셨어요? 우리 상무님 같은 경우는 이 준 유튜브 스타예요. 어? 진짜요? 어. 조회수 막 30만 뷰 넘게 찍으신. 그거 다시 찾아보시면 안 되고요. 상무님 나오셨으니까 또 최다 조회수 한번. 50만. 50만? 와, 50만. 시청자 여러분 도와주세요. 먼저 전동화 랩에 대한 좀 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전동화의 큰 아이템은 세 가지 제품군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 시스템. 두 번째가 엔진을 대신하는 거죠. 차의 구동력을 만드는 구동 시스템. 전기 에너지는 직류 형태로밖에 저장이 안 돼요. 근데 구동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모터는 교류 모터가 효율도 좋고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전력 변환 시스템이라는 게 직류에서 교류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교류에서 직류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게 세 가지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과학 수업 느낌으로 오늘 저희가 약간 좀 배우는 느낌으로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재 기준에서 가장 주력으로 하는 게 있다라면 전동화 아이템 중에서 제일 먼저 글로벌 5위 수주를 한 아이템이 배터리 시스템이에요. 셀을 이용해서 팩을 만든다는 시스템 단위 설계 중점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시스템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에 대한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필요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준 연구원님은 네. 약간 선행 배터리 개발 셀에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배터리 시스템을 선행 개발하고 있어요. 전기차가 아니라 UAM,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쉽게 말하면 드론 택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네. 지금 하늘을 나는 모빌리티가 아직 없는데 배터리부터 먼저 개발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 2025년, 2030년이 지나면 저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있을 거고 탑승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2025년이면 내후년. 네. 전동화 이야기에서 나는 갑자기 UAM이 나올 줄 몰랐어요. 나중에 에어 모빌리티 이렇게 직접 날면서 촬영해도 재밌겠다. 두 분 다시 모셔가지고 날면서 촬영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왕 전동화 전용 연구소가 이제 개소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다른 분들이 많이 여쭤보세요. 이사했는데 좋다더라. 항상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네. 들으신 게 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길래? 아래층은 편의 공간, 그리고 위층이 사무 공간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탕비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쪽에 있는 테이블은 제가 개인적으로 위스키를 갖다 놓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네, 인테리어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저는 좀 품다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좋은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쁘다. 쇼룸. 네, 맞습니다. 감성있다. 여기가 사무 공간이에요. 사무 공간이에요? 네. 여기가 아까 위스키. 네, 위스키 넣고 싶은. 여기가 그 정원이에요. 너무 좋다. 우리 본사도 저렇게 되는 날이 올까요? 본사는 저렇게 될 날이 안 올 것 같아요. 이 신축 고급 빌딩에 뭐 청약 가점이 높으셨어요? 이렇게 분양 받으신 셈인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전동화가 이전까지는 설계는 마부, 시험은 일부는 의왕, 생산 기술도 의왕, 약간 이게 다 분리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의왕의 그런 전동화 연구동을 만들면서 네. 다 거기다 이제 모아주신 거죠. 다 집중을 시켰구나. 이를 더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막상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대출을 안고 들어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빈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끕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좀 주인의식 같은 게 저부터도 좀 생각이 달라지고요. 아, 이 내 경비를 조금만 줄이면 우리 연구원 한 명 더 뽑을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금방 대출 갚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무실 불도 끄시고 저도 신경 써서 연구원 두 명 뽑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현재 전동화 랩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저희 랩이 529명입니다.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인원도 지금 많이 늘긴 했는데 아직은 좀 더 충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것 같고 다 합치면 1,00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 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좋은 우리 인재들 뽑아서 채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하시는 인재상들이 좀 있으신가요? 전동화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오면 좋죠. 근데 저는 마음이 밝은 사람들을 많이 좀 뽑았으면 해요. 마음이 밝아야지만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고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 랩원들이 좀 고생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도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게 지치지 않고 일해주고 있다는 거. 네, 그게 되게 밝은 마음을 유지하면서. 네, 새로 합류하시는 분들도 그런 밝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다. 근데 이미 약간 밝음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네, 두 분 미소가 너무 좋으세요. 저희 랩장님이 평소에도 밝은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하시는 게 많이 느껴져요. 제가 입사하고 나서 가장 놀랐던 순간 중에 하나가 생일 때 카톡으로 이제 기프티콘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모든 랩원들한테 하시는 건가요?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까먹는 날도 있어요. 또 못 받으신 분들 서운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영상훈이한테 기프티콘 안 받으신 분들은 열심히 안 하셨다는 겁니다. 더 눈에 띄게 열심히 하세요. 저도 다음 주 생일인데. 네. 혹시 그 전기차 타세요? 하이브리드 차 두 대 가지고 있고요. 네네네네. 다음은 전기차로 정했습니다. 혹시 모델 어떤 걸로 정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이오닉 6 뭐 정도? 아이오닉. 세단. 전기차의 운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세단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다이나믹스를 느끼기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영구님 혹시 지금 차 있으세요? 차가 없는데 저희 회사가 첫차 구매로 20%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거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저 받았습니다. 정말요? 첫차 할인을 전기차로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모델도 정하셨어요? 나중에 제네시스가 이게 MG야. 상무님이 네. 뭐 저기 그랜저 타든 말든 나는 제네시스 살 거야. 혹시 뭐 사셨어요 그러면? 제네시스. 굉장히 또 잘 팔리고 있잖아요. 잘 팔렸었죠 지금 최근까지. 일시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 문제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태워서 쓰는 연료들은 점점 사회적으로 유시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흐름은 전기차로 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또 하나는 GM도 뭐 투자를 연기했다, 포드도 연기했다 네, 네, 뭐 네. 얘기하고 있지만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냥 계획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남들이 주춤할 때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오히려 우리한테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도 해요.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저희 모비스의 이제 전동화의 좀 기술 수준,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품에 대한 경쟁력, 차를 만드는 컨셉에 대한 경쟁력은 테슬라나 BID하고 비슷한 수준. 어떻게 이제 그들과 차별성을 가지게 할 것이냐. 글로벌 고객사와 HKMC한테 동시에 이제 프로모션할 수 있는 체계만 제대로 갖춘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다 오준 연구원님 카메라 보시면서 일론 머스크한테 한마디 하시죠. 일론 머스크한테요? 달에 가는 것도 좋고 화성에 가는 것도 좋은데 긴장하고 있으십시오 일론 머스크 라고 해두겠습니다. 그런 걸 봤어요. 수조권에 전기뱀장어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요. 조명들이 막 밝혀지더라고요. 지금 불안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전기뱀장어 양식을 잘하면 충전해가지고 쓸 수 있지 않을까? 랩장님 표정이 점점 제가 책받침을 가지고 청정기로 네. 청정기 열심히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좀 전기차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혹시 없었어요? 불 날 것 같다. 이런 거 화재 위험성 높다. 세 가지 방향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셀 자체가 이제 폭발하거나 화재가 나지 않는 셀을 만드는 거는 이제 우리 배터리 셀 회사들이 해줘야 될 일이고 셀이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하나의 셀이 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빨리 진단을 하는 거. 하나의 셀에서 발화가 시작이 됐을 때 옆에 셀로 번지지 않게 하는 거. 뒤에 두 가지는 이제 우리 모비스가 중점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분야예요. 감전될까봐도 걱정이 있으시나요? 맞아요. 전기하면은 약간 감전이 떠오르잖아요. 배터리 시험을 할 때 1m 정도 완전히 배터리 시스템 물에 담가 본 다음에 배터리 시스템 내부에 물기가 들어갔는지 스며들었는지를 보는 시험도 합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절연 진단이라고 해서 절연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바로 고객한테 알려주는 시스템. 아, 그런, 사전 예방 예, 그런 진단 기능도 있어요. 예를 들어 비가 오는 상황이고 제 손이 젖어 있어요. 꽂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없죠. 아 그래요? 케이스나 이런 것들은 다 절연체잖아요. 아, 기본적으로 안전하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포부, 내가 이거는 꼭 해내겠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삶을 바꿀 새로운 모빌리티를 개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우리 앱장님, 뭐 비우장님, 사장님 모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지났을 때 기억에 남는 선배 전동화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이제 뭐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저 사람이 그래도 연구나 사업에 그걸 뛰어넘게 해줬어, 같이 있었어 라고 기억해주는 선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동아래 마주 앞날이 번쩍번쩍합니다.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워가지고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약간 좀 난이도가 있어요. 질문 드릴게요. 다음 중 의왕 전동화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고민해보세요. 너무 어려우니까 못 맞출 수도 있겠는데요. 4번으로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4번은 다음 선행 아이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브스 뉴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하나 더 코너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시청자 이벤트 코너인데요. 네, 요즘 전동화가 자동차 업계 최대 화두죠. 예, 현대모비스는 전동화 시장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전동화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으면 우리 현대모비스 이제 전동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MC 0 MC로 오게 되면은 신고식을 해야 돼요. 신고식 하게 되는데 노래 굉장히 잘한다 그러더라고. 저 할 거면 같이 할래요. 나랑 같이? 네. 터보 뭐 이런 친구들 아세요? 가시죠. 터보. 갑자기 다른 노래가 생각이 났어. 왜 너는 나를 만나서 나를 아프게 하니.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무브스 뉴스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더욱더 유익한 소식과 멋진 게스트분들 모시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안녕.